안녕하세요. 솔로몽 북스의 솔로몽입니다. 오늘은 상반기 픽이라는 컨텐츠로 영상을, 알라딘 어툰에 비해서 올리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, 상반기 저한테, 상당히 영향을 줬던 그런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반기에는 저도 한 50, 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와 닿았던 책은, 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작가가 있었어요. 작가가 마르그리트 듀라스라는 작가였는데요. 저희 이제 독서 모임, 일파만파 독서 모임에서 선정이 되었던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태평양을 막는 제방이라는 책을, 읽었습니다.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듀라스에 대한 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작가 조사도 이 당시 모임 준비 때문에 했었는데 작가에 대해서 많이 흥미를 느껴서 다음 책을 또 읽어보았는데 다음 읽었던 책은 네, 이 책입니다. 여름밤 10시 반이라는 책이었고요. 약간 짧은 중편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. 이 작품도 읽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타키니아의 작은 말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듀라스의 작품들이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이 안에 쓰이는 그런 언어 자체가 되게 유쾌하기도 하고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읽게 되었던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작품으로 또 읽었던 게 이 모데라토 칸타빌레라는 책이었습니다. 이 책을 계기로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듀라스의 그런 전기의 작품과 후기의 작품으로 나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작품의 경우에는 듀라스의 전기 같은 그러니까 전기의 작품이고요. 이 모데라토 칸타빌레를 기점으로 해서 또 듀라스 세계의 또 후반기 세계의 작품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이 태평양을 막는 제방은 이 듀라스의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. 그래서 듀라스 어렸을 때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듀라스도 죽기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태평양을 막는 제방이었다라고 또 말씀을 또 하셨던 네,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모데라토 칸타빌레는 이 듀라스의 또 그런 작품 세계가 좀 바뀌는 그런 시점의 책이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되게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다음에 이게 다예요라는 산문집, 듀라스의 마지막 유작 산문집입니다. 이 그의 연인한테 남기는 마지막 작품이었고요.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얇았지만 되게 좋았던 책이었고요. 마지막으로 읽었던 게 이제 드라스의 여름비라는 작품이었습니다. 이 책은 되게 특이한 형식이었어요. 그래서 기존에 읽었던 작품들과는 아주 다른 작품이었고 읽기에 조금 어렵게 읽은 작품이었기도 합니다. 이게 되게 소설인데 안에 막 희곡 형식으로 이 듀라스가 또 영화 제작도 하셨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영화 제작을 했던 그런 영화 안에서의 대사를 가지고 그 대사가 여기 안에도 들어있고요.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대사에 전반, 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덧붙여서, 낸 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약간 환상적이기도 하고요. 약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
처음에는 되게 아리송했는데 읽다 보니까 역시 드라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왔고 또 요즘에도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여름비라는 또 제목 자체가 끌리는 또 매력이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가장 유명한 드라스의 가장 유명한 그 연인이라는 작품을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읽으려고 책은 주문해놓은 상태고요. 아마 7월달 정도 읽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것도 드라스의 산문집이라고 그러거든요. 예, 물질적인 삶, 비냄새에서 나온 책인데 이것도 읽으려고 지금 대기 중인 책입니다. 그리고 다음은 네, 파란 눈 검은 머리라는 작품인데요.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좀 이 정도로 읽은 한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몰아서 읽었던 적은 제 평생에 좀 처음이고요. 기념비적인 작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상반기 픽한 책은 이렇게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책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디라스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중에서 만약에 선택을 여러분들께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태평양을 막는 제방은 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. 거의 배경이 여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한번 휴가 가서라든가 집에서 드라스의 작품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